3학년 때 5학기 되게 힘든 학기에 양옆에 같이 앉아서 버텨서 공부해줬던 친구들이 제일 많이 남고요. 소은아 안녕. 안녕하세요. 소은아 진짜 진짜 오랜만이지. 그쵸, 거의 한 제가 1, 2학번이니까 벌써 10년 됐죠. 입학한 지. 진짜 세월이 금방 흐른다. 세원아, 어째 어떻게 학교 방문하게 됐어? 제가 오늘이 목요일이죠. 제가 수목금에 한국 바이오칩 학회 있어가지고 그거 부산에 학회하러 왔다가 이제 학교에 들리게 됐죠. 다행히도. 지금 간단하게 이제 후배들 잘 모르니까 자기 소개 해주세요. 후배들이 이제 2학번이죠. 정말 그럼 딱 10년 차이다, 그치? 네, 저는 딱 10년 차이 나는 1, 2학번 출신 정세훈이고요. 네. 네, 바로 카이스트 와서 카이스트 석사하고 지금 박사 1년 차 밟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네. 그리고 논문 이번에 출간됐다고, 출판했다고 했는데 논문 소개 잠깐 해주면. 논문이 3월에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코로나가 엄청 많은 이슈잖아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그 전에 센서를 꾸준히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다니는 랩이 산화물 반도체라고 세미컨덕터 연구하는 랩이라서 잘 접목이 돼서 이제 반도체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센싱하자 해가지고 논문이 그래도 빨리 1년 만에 나와가지고 잘 출판이 된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잘 나왔다, 그지? 1년 만에 빨리 결과내서. 그럼 교수님, 어느 교수님? 저희 신소재공학과 박상희 교수님이고요. 박상희 교수님. 네. 저의 처음부터 이제 여성 과학자이신데 산화물 반도체만 쭉 파오신 분이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많이 유명하시고 최근에는 센서도 많이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지금 이제 대학원 생활을 이제 박사 1년 차면 이제 석사 2년 차 하고 박사 1년 차 했으니까 이제 거의 베테랑인데? 연구실의 베테랑, 그치? 거의. 근데 연구실 생활이 어떤지 좀 얘기해줘. 저는 통합해서 이제 박사 1년 차가 된 거고요. 연구실 생활이 이제 여러 연구실을 다니진 않았지만 이제 저희 연구실 특징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명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모두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중에서 워낙 에너지가 강한 친구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 중심으로 되게 잘 뭉치고 네, 서로 안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욕하고 연구가 안 되면 같이 욕하고 그러다 보면 뭐 해결하고 다행히도 내공들이 당연히 다 좋으니까 화를 내주면서도 이제 솔루션을 던져주다 보니 잘 굴러가는 연구실인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신소재공학에서 뭘 배우는지 그런 거 아마 후배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사실 애들은 화학이나 화생공이나 신소재나 뭐가 다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신소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고 하고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연구하는 거는 간단히 소개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후배들이 이해하기 쉽게 10년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원래는 이제 당연히 물리가 하고 싶다, 화학이 하고 싶다 이런 단순한 생각만 했었는데 저도 한가영 다닐 때 2학년 때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 세미나를 해주시면서 신소재공학과를 알게 됐고요. 그때 들었던 차이점이랑 제가 느끼고 있는 점들은 일단 저희가 물리 공부한다 하면 정말 이론 그 자체를 배우고 이걸 어떻게 확장시켜 나간다 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신소재는 확장도 아니고 축소도 아니고 그냥 있는 이 그 자체로 플라스틱이면 이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확장도 아니고 축소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하나에만 집중해서 얘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연구하고요. 그래서 뭐 제 연구로 예시를 들면 물리학과에서 제 연구를 했으면 센서를 얼만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얼마나 더 오래 쓸고 화학적으로 만들자면 얼마나 더 선택성이 좋고 감도를 좋게 만들고 전자과로 치면 얼마큼 더 실용적 있고 효율성 있게 만드냐를 연구한다면 신소재공학과는 왜 이 물질을 써야 되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과라서요. 이제 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물질의 특성과 그 쓰는 이유를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거는 적성에 잘 맞고 재밌나요?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계속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본인에게도 스스로 그지? 그렇죠. 저도
이제 연구하는 길을 계속 걸어왔고 당연히 한가영이라면 연구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통합 과정 와서 첫 학기 휴학했고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 근본적인 질문을 저도 계속 던진 결과 사실 인풋을 줬을 때 아웃풋이 잘 나오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연구라고 생각해서 인풋을 계속 넣다 보면 논문이 나오고 학회도 오고 그래서 같은 계열 사람들 만나고 이게 좋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많이 다녀봤어요? 그쵸. 이번에도 세 번째, 네 번째 된 것 같네요. 보통 주로 국내 학회 혹은 국제 학회도 많이 가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학회는 처음이었고요. 원래는 국제 학회만 참석을 하다가 제가 바이오 연구를 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 학회 먼저 모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회 올 때 랩 사람들 다 같이 온 거죠? 보통은 그러는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바이오 센서 연구하시는 분이 얼마 없어가지고 오늘은 교수님도 없이 그냥 저 혼자 내려왔습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지금 황가영 옛날 10년 전을 되돌아보면 어땠는지 뭐가 기억에 남는지 사실은 다 웬만한 걸 까먹기도 하고 좋은 추억만 남았겠죠? 그쵸?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실 때 고등학생이면 중학생이 미화되고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미화되는데 이제 대학생 때는 한가영 너무 미화가 됐고 참 예뻤어 되는데 대학원생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미화도 거쳐지고 정말 딱 알갱이만 남더라고요. 근데 그 알갱이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5학기 되게 힘든 학기에 양옆에 같이 앉아서 버텨서 공부해줬던 친구들이 제일 많이 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1학년 때 휴학하고 나서 다시 학교를 다녔을 때 당연히 어려워하죠, 모두가. 저 덩치도 되게 커가지고 많이 무서워하는데 그때 편견 없이 대해줬던 친구들은 아직도 만나고 있고 좋은 친구들이라 계속 남더라고요. 그때 친구들 아직까지도 좋은 재산입니다, 그치? 네. 그때 휴학했을 때 많이 기억이 나고 돌아와서도 약간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잘 적응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생생하게 아직도 많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때 휴학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또 휴학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또 친구들 중에 휴학하는 친구가 소수이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휴학 중일 수도 있고 뭐 한 사람도 있을 텐데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비추천 드리는 이유는 저도 휴학 고민을 했을 때 휴학을 비추천하는 학생만 찾아다녔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한창 힘들 때인데 어디에 기대고 싶을 때인데 그게 꼭 휴학만 있는 건 아니라서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휴학하길 바라고요. 근데도 저는 휴학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크사만 바라본 게 아니라 카이스트 가고 어디 쭉 갈 건데 첫 단추가 너무 잘못 끼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휴학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휴학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은 좀 휴학하고 오면서 좀 모든 게 치유라고 해야 되나?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제 왜 첫 학기 단추를 못 채웠을까 제대로 이걸 단추를 못 채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뭔가 스스로 만족이 되게 안 됐고 건강도 되게 급속도로 안 좋아졌었고 이게 적응을 못 하는 느낌이 헛도는 느낌이 좀 크게 왔어요. 그래서 휴학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제 생활력 기르자가 되게 컸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면 17살이죠. 그때도 이제 바로 자취 1년 동안 했었는데 아무래도 기숙사 살다 보면 막 롤 하고 싶고 뭐 유튜브 더 보고 싶고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힘든데 이걸 절제하는 방법 기르고 잘 깨서 공부하고 생활력 있게 건강 챙기고 이런 걸 되게 열심히 챙겼어서
거의 뭐 문제 될 거 없이 돌아왔다 생각해요. 오, 대단하다. 그때 여행 같은 것도 좀 했다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제 원생 원동력이랑 이어지는데 그때 사진을 시작했고요. 사진 찍는 취미를 시작하다 보니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진 찍으면서 이제 취미 생활 계속 하고 있죠. 후배에게 이것만은 명심해라 혹은 이것만은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해주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 저는 또 소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3년 동안 똑같은 친구들 만나고 똑같은 경쟁자들을 만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못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눈에 띄고 위축되고 그럴 수도 네,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거나 이제 자긍심을 잃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왔을 정도면 모두가 잘하고 그냥 모두가 다 할 수 있고 앞으로의 포텐셜이 아직 안 터졌을 수 있는 학생들이라서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자신감 가지고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